마크 트웨인 원작의 거짓말에 관하여 3부작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이야기. 헬렌이 거짓말을 했다고 하자 고모 할머니들은 헬렌을 그녀의 어머니에게 데리고 간다. 담당 의사는 전염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어린 아이를 데려간 할머니들을 책망한다. 그리고 때로는 거짓말도 필요하다며 만일 사랑하는 친구의 영혼을 위해 거짓말을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겠냐고 묻는다. 헤스터와 한나, 두 여인은 대답을 회피했다. 의사가 이번에는 한나에게 물었다. 당신도 똑같은 생각이요, 한나? 그래요. 왜 그런지 물어봐도 되겠소? 거짓말은 그것이 어떤 거짓말이건 죄악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타락에 빠지는 길이라고요. 만약 회개할 시간 없이 죽는다면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지 못할 거예요. 정말 이해할 수 없군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 미신일 뿐이요. 혹시 거짓말로 구원할 수 있는 영혼이 구원받을 가치가 있는 영혼일지도 모르니 잘 생각해 보시오. 의사는 환자의 방으로 가기 위해 응접실을 나서면서 다시 한번 말했다. 이젠 그만 깨달으시오. 지극히 이기적이고 낡은 생각을 버리고 타인을 생각해 보도록 해요.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 당신의 영혼을 한 번쯤 위험에 빠뜨려 보라고요. 설령 그로 인해 당신의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이의 영혼을 구할 수 있다면 가치 있는 일 아니요? 두 여인은 가슴에 큰 상처를 입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그저 서로를 바라볼 뿐이었다. 두 여인은 의사가 남긴 말을 되뇌이며 생각에 잠겼다. 깨달으시오. 그리고 거짓말하는 법을 배우시오. 그들은 인간의 도리에 대해 생각해 보았고 그들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손녀인 헬렌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만약 헬렌이 그 무서운 전염병에 걸린다면 안 돼. 상상만으로도 그들은 참을 수 없이 고통스러웠고 자신의 영혼에 대한 염려 따위는 멀리 사라져버렸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든 사랑하는 헬렌과 마가렛을 편안하게 해주어 병을 더 악화시키지 말아야겠다고 결심했다. 이 늙은 육신을 희생해서라도 사랑하는 마가렛과 헬렌을 다치게 해서는 안 되지. 안 되고 말고. 한나, 우리가 마가렛과 헬렌을 보살펴야 해. 헤스터가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말했다. 그들을 사랑하고 정성을 다해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어. 신께서 우리와 그 가여운 모녀를 지켜주실 거야. 아멘. 한나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의사도 우리가 그들을 간호한다는데 찬성하겠지? 다시는 의사의 말을 어기지 말자. 환자의 방에서 나오는 의사의 발소리가 들렸다. 그는 다시 응접실로 돌아와 두 여인에게 말했다. 마가렛은 지금 상태가 몹시 좋지 않습니다. 환자가 잠에서 깨어나면 두 분 중 한 명은 환자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말고 상태를 지켜봐야 해요. 두 분 모두 이해하시죠? 물론 이해해요. 그리고 헬렌도 잘 지켜봐야 해요. 헬렌은 이미 장티푸스에 전염됐고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질 겁니다. 정말인가요? 헬렌이 마가렛과 함께 있었던 건 고작 한 시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단정할 수가 있지요? 그리고 좀 전에 헬렌에게 아주 건강하다고 말했잖아요. 의사가 냉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건
거짓말이었어. 두 여인은 환한 눈빛으로 의사를 바라보았다.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그렇게 아무 꺼리낌 없이 어떻게... 지금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한 것 같은데 당신들은 아주 조심해서 행동해야 합니다. 자기 만족을 위한 가장행위를 펼칠 필요는 없어. 그런 거 신 앞에 있을 때만 하시오. 일생 동안 한마디의 거짓말도 안 하는 인간은 없습니다. 그러니 위선에서 깨어나세요. 이젠 당신 가족을 위해 선의의 거짓말을 해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 당신들 자신의 영혼만을 구하려는 이기적인 생각은 버리십시오. 자, 이제 함께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아까 환자의 방에서 그런 소란을 벌인 게 몇 시였죠? 내가 이 집에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해도 그런 소란을 벌였겠소? 글쎄요. 당신들은 분명 잘못을 저지른 거요. 그리고 헬렌을 아주 위험한 지경에 빠뜨렸고 그 사실을 알고 있죠? 두 여인은 아무 대답도 못하고 있었다. 당신들의 목적과 의도가 도대체 뭐였어? 뭐라고요? 당신들은 소리내 거짓말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가식도 일종의 거짓말이에요. 우린 늘 거짓 없이 행동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을걸요? 해로운 거짓말이 아닐 뿐 무의식 중에 있을 겁니다. 양보 또는 고백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슨 뜻이죠? 해롭지 않은 거짓말은 죄가 아니라는 무의식적인 양보는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런데 당신들은 계속적으로 그걸 구별해서 고백하려 하고 있죠. 예를 들면 당신들이 지난주에 포스터 부인의 저녁 식사 초대를 거절했다고 합시다. 거절하는 편지에는 이렇게 쓰겠죠. 저녁 식사에 참석하지 못하게 된 점을 무척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몹시 미안합니다. 그것도 일종의 거짓말이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사회적인 관습이니까 그런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쓰는 겁니다. 자, 내 의견에 반박해 보시오, 헤스터. 그게 정말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나요? 물론이요. 자, 이제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는군요. 아직 당신들이 변할 수 있는 희망이 있다는 증거죠. 당신들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라도 거짓말을 할 수 없다고 했소. 그래요. 그럼 아주 나쁜 진실을 말해서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까? 헤스터가 차가운 목소리로 외쳤다. 그래요. 우린 지금껏 거짓말을 해왔어요. 하지만 이제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건 여전히 죄악이에요. 이제 예의나 선행을 위한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다시는 거짓말을 하지 않을 거예요. 설령 그것이 고통이나 슬픔을 덜어줄 수 있다 해도 거짓말은 안 할 거예요. 언제쯤 당신들이 잘못을 깨닫게 되는지 보겠소. 이미 당신들은 잘못을 깨닫고 있어요. 방금 전에도 당신은 거짓말을 한 겁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이제 현실을 보세요. 그로부터 12일이 지났다. 끔찍한 병에 걸린 마가렛은 병세가 점점 나빠지고 있었다. 회복될 가능성은 아주 희박했다. 헤스터와 한나는 항상 창백한 얼굴을 하고 있었고 두 모녀의 건강이 걱정이었지만 아직 거짓말에 대한 자신들의 신념을 버리지는 못했다. 몹시 가슴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거짓말은 죄악이야. 지난 12일 동안 어머니는 딸을 그리워했고 딸은 어머니를 보고 싶어했다. 하지만 두 모녀는 서로를 만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보고 싶은 나의 딸. 저 혹시 지난번 날 찾아왔을 때 병이 옮은 건 아닐까요? 걱정 말아요. 헬렌은 괜찮아요. 의사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아직 헤스터와 한나는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의사의 말에 마가렛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헤스터는 매우 혼란스러웠다. 왜 헬렌이 오지 않는 거죠? 헬렌의 건강에 문제가 생길까 봐
이곳에 오지 못하게 한 거요. 그러니 마음을 편하게 가져요. 딸이 전염병에 걸릴까 두려운 마가렛은 더 이상 딸을 찾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오후부터 헬렌의 병세는 조금씩 악화됐다. 다음 날 아침, 마가렛은 헤스트에게 헬렌의 안부를 물었다. 헬렌은 잘 있나요? 헤스트는 고개를 들어 입술을 움직이려 했다. 하지만 거짓말을 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힘없이 대답을 기다리던 마가렛은 문득 하얗게 질린 얼굴로 소리쳤다. 무슨 일 있는 거죠? 헬렌이 어디 아픈가요? 가엾은 헤스트의 심장은 고문을 당하듯 찢어지는 것만 같았다. 아니야. 헬렌은 아주 건강해. 병든 마가렛의 얼굴은 다시 편안해졌다. 헬렌이 건강하다는 말을 들으니 안심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헤스터 고모님. 헤스터는 자신이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한나에게 말했다. 한나는 비난의 눈초리로 헤스터를 쳐다보았다. 언니, 그건 분명 거짓말이야. 헤스터의 입술은 측은하게 떨리고 있었고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마가렛의 얼굴에 떠오른 고통과 두려움을 본 순간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어쨌든 거짓말은 거짓말이야. 신은 언니가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거야. 그러나... 헤스터가 손을 쥐어뜯으며 울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다시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 해도 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다음에도 또 거짓말을 하게 될 거고. 그럼 나 대신 헬렌을 돌봐줘. 마가렛은 내가 보살필 테니. 안 돼, 한나. 마가렛에게 사실을 말해선 안 돼. 충격으로 금세 죽을지도 몰라. 하지만 난 적어도 거짓말을 하지는 않을 거야. 다음 날 아침, 한나는 마가렛의 방으로 들어갔다. 한나가 마가렛의 방에서 나왔을 때 방문 앞에는 헤스터가 초조하게 서 있었다. 가엾은 환자에게 사실을 말했니?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실 거야. 나는 헬렌이 무사하다고 거짓말을 하고 말았어. 헤스터는 고마운 마음으로 동생을 꼭 껴안았다. 안나, 하나님이 널 용서하실 거야. 안나. 둘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신에게 기도를 올렸다. 그 후 헤스터와 한나는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운명을 받아들였다. 그들은 겸허한 마음으로 가족을 생각하고 자신의 상황에 현명하게 대처하려고 애썼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린 헬렌의 병은 점점 악화됐고 늙은 헤스터와 한나도 점점 칼로 가슴을 후벼파는 듯한 아픔에 젖었다. 사랑하는 엄마, 어서 병이 나으셔서 저를 꼭 안아주세요. 엄마의 품이 너무나 그리워요. 처음엔 헬렌은 어머니에게 사랑한다는 편지를 쓸 수 있을 정도였다. 편지를 받은 어머니는 그것을 읽고 또 읽으면서 행복감에 눈물 흘리며 편지에 입 맞추는 것으로 마음을 달랬다. 엄마, 엄마. 하지만 이제 헬렌은 연필을 쥐을 기력조차 없어 더 이상 편지를 쓸 수 없었다. 왜 요즘은 헬렌이 편지를 쓰지 않는 걸까요? 그 애가 친구와 어울리느라
깜빡했나 보구나. 하지만 헤스터는 마가렛의 얼굴에 떠오른 의혹의 빛을 보았고 그녀는 또다시 거짓말을 꾸며대야 했다. 네가 알면 걱정할지도 몰라 말을 안 했는데 내가 헬렌을 슬론시댁으로 잠시 보냈어. 거기에서 파티가 있거든. 너도 아프고 헬렌도 많이 우울해하는 것 같아서 억지로 보냈다. 너도 기꺼이 허락하리라 믿고 그렇게 했어. 그렇게 생각이 깊으시다니. 불쌍한 헬렌. 전 헬렌이 그 나이에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을 모두 다 누렸으면 좋겠어요. 사실 전염병 환자가 있는 집에 헬렌이 있는 것도 계속 마음에 걸렸고요. 전 그 애를 안 봐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크고 파란 눈동자와 웃음을 머금은 입술. 그 애는 정말 영원히 그렇게 예쁠 거예요. 그렇고 말고. 헬렌은 늘 그렇게 밝고 예쁘고 착할 거야. 헤스터는 슬픔을 감추기 위해 고개를 돌리며 말을 더듬었다. 마크 트웨인 원작의 거짓말에 관하여 2부를 마칩니다.